그리고 바로 이곳에 21세기 장영실이 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쭙게. 가시라고 뭐든지 아주 손재주가 좋아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엄청나게 만들었고. 식구래도 몰라 나도. 식구야? 아들인데 뭐. 아, 어머님 아들이에요? 여기 장영실의 어머니 포차. 그 뒤를 쫓아가 보는데 발견한 건 작품이라는지 뭐라래 저 밭에. 어머나, 저게 다 뭐죠?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만큼 어마무시한 개수를 자랑하는 작품들인데요. 대체 장영실이 누구길래요? 문서라, 야,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돼지 우리 아들. 안녕하세요. 소문의 주인공 25년차 발명왕 이현철 씨를 만났습니다.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들여다봤는데요. 이거는 미래 궤도 우주에서 이제 활동하는 궤도 자동차. 먼 우주 공간에서 사용할 자동차. 어째 조금 허술해 보이는데. 행성이 날아가는 자동차. 그래서 이 태양광으로 이게 이제 무슨 백투더퓨처인 줄 알았어. 충전이 되면서 와. 그 에너지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날아가는 거. 모니터로 이제 재활용한 거지. 이게 태양 전지판으로 이제 응용을 이제 한 거지. 실제로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받을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작을 해 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게끔. 요 피규어 같이 생긴 건 또 뭘까요? 그 볼트맨 알죠? 볼트맨. 볼트맨이요? 네. 100m를 그 몇 초에 달렸어요, 이 양말.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 좀 닮았나요? 우사인 볼트맨이군요. 최첨단 VR 안경으로 주위를 돌며 볼 수 있는 바퀴와 상단부의 드라이기까지 우주궤도 자동차 감상 완료. 도화형 발전소라고, 도화. 요 상단부에 기계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요게 살짝만 움직여도 무한정 회전돼. 얼핏 보기엔 보통 문으로 보이지만 움직이면서 전기 모터 작동, 전력을 충전, 저장할 수 있답니다. 아, 추우신데 들어오세요. 아유, 왜 이렇게 어두워. 이 전등 역시 눈이 어두운 어머니를 위해 발명왕이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220에서 12V로 다운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용되는 전구. 있으니까 좋아요. 전구가. 그렇게 쓰는 거 같이 갖다 놓는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저게 좋은 점이 있어요, 선생님? 몰라, 나. 전기세 이게 적게 나와. 15V. 내가 안 내니까 전기세. 15V 해가지고. 돈이 나오는 거라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나오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본격적인 아들 자랑을 시작하시는데요. 호미 쌍호미. 편하게 내라고 만든 거. 몸이 불편한 어머님을 돕기 위해 직접 만든 쌍호미와 잡초뽑기용 소형 쟁기까지. 발명을 시작하며 늘상 그리던 롤모델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영실을 존경하기 때문에 좀 붙여놓은 거지. 장영실은 일단 발명이 아주 천재. 저도 이제 기계가 전공이고 장영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이미 5년 전부터 롤모델인 장영실을 그리며 완성했던 도안까지. 총 10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을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홀로 만들어온 현철 씨. 그가 발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대기업 그 기술직에 다녔었어요. 수리도 하고. 다이오드니 뭐 저항이니 콘덴서 대충 알죠. 과거 IMF 이후 직장을 잃고 고향